함정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함정에는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공, 21 연장 램 근접 방공용 미사일, 유도탄 기만체계 등 여러 방어수단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무력화된 최후의 순간에 함정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CIWS, 근접무기 방어체계죠. 수십 초 내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다층 방어막을 뚫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소형 수상 함정 위협을 무력화하는 무기인데요. CIWS는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쫓아 격추하는 방식으로 방어 성공률이 무척 높습니다. 특정 물체에 대해 자동으로 반응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정이나 자폭 테러용 고무보트에 대처하기에도 효율적이죠.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미국의 팔랑스 두 종류의 CIWS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군이 근접 방어 무기체계 국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사일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이 이제는 함정 방어체계까지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일궈내겠다는 것인데요. 수주 전에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두 기업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우리 해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CIWS 6대를 양산하고 앞으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최신의 함정과 경항공모함에도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번 입찰 공고에 명시된 요건은 해군이 보유한 외산 무기보다 강화된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초음속 미사일 1개와 아음속 위협 2개 등 3개 목표를 동시에 포착해 타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해군이 이렇게 개발 요건을 명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번 CIWS 국산화 사업을 통해 보유 중인 외산 CIWS보다 강력한 괴물을 확보할 생각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탈레스사의 골키퍼는 17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위험한 목표부터 먼저 요격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홍보 영상을 보면 5초 간격으로 발사된 두 발의 엑소제 대함 미사일을 연속 요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30mm 탄약을 분당 4,200발 발사하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사정거리는 3km에 달하고요. 또한 I-밴드 탐색 레이더와 K-밴드 추정용 레이더를 이용해 날씨와 관계없이 정밀한 탐색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팔랑스보다 먼저 도입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양만추함, 문무대왕함, 율곡이이함 등에 배치되어 있죠. 성능은 뛰어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종된 상태라 추가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지지부진하고요. 게다가 팔랑스보다 두 배나 가격이 비싼 100억 원입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의 팔랑스는 중량 약 6톤으로 6연장의 M61 20mm 발칸 게틀링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분당 3,000발 이상, 사거리 1.8km이며 현재 인천함, 대구함, 유도탄 호위함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골키퍼 절반 가격이었던 팔랑스는 경쟁사가 사라지자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을 뿐더러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유일한 제작사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사일 한 발을 잡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영국 해군이 엑소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는 바람에 지근탄 피해를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태를 몇 년간 지켜본 우리 해군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국산 CIWS 개발을 통해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나무랄 데 없는 판단입니다. 당장 개발비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제2의 해군, 제2의 K9 같은 명품 무기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입찰에 참여할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모두 우수한 CIWS를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위상배열 레이더를 전력화한 업체로 우수한 레이더 기술을 갖고 있죠. 국내에서 유일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전투기용 레이더 개발 등 20여 종의 레이더 개발 경험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덧붙여 해군이 운용하는 골키퍼 창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핵심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보유했죠. 한화 시스템은 함정용 단거리 추정 레이더와 수동이 위상배열 레이더를 전력화한 바 있으며 KF-21 AESA 및 MFR 레이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죠. CIWS는 전투체계와의 연동이 필수인데 한화 시스템은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전투체계를 개발한 인력도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CIWS를 제안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CIWS 국산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지 않을까 짐작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대만입니다. 사실 대만을 의식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는데요. 대만 내에서는 빠른 속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K-POP,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을 향한 질투가 대단합니다. 대만의 이런 열등감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을 앞서가기 시작하고 월드컵까지 개최하자 대만 내에서 한국을 향한 적대감은 극도로 치솟았는데요. 이유 없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한국인을 대놓고 혐오하는 혐한 운동까지 일어났었죠. 어쨌든 최근 대만은 중국의 침공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면서까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퇴역 펜시콜라급 슈아이함을 50년째 사용하던 대만은 최근 대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하며 한껏 들뜬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새 상륙함의 이름을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따 위산함이라고 붙였는데요. 그동안 역사 속 중국 장수의 이름이나 중국 지명으로 함정 이름을 지어온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점에 중국 당국은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대만의 탈중국 정책이 엿보이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진수식에 참여한 차이잉원 총통은 위산함은 대만 최초의 1만 톤급 군함으로 군의 요구 조건에 맞게 설계된 만큼 해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단합하면 어떠한 난관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만 내에서 강습 상륙함 한 대를 보유한 걸로 마치 한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었다는 식의 여론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한국보다는 강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열등감 때문에 빚어진 것일 테지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 군사력 6위에 빛나는 한국을 15위 내에도 들지 못하는 대만과 비교하다니요. 이에 중국도 최근 취역한 대형 강습 상륙함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훈련을 통해 하이난함이 실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분리주의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하이난함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거든요. 중국이 보유한 075형 강습 상륙함은 2만 톤급으로 각종 헬리콥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수륙양용 전차와 장갑차 등도 적재 가능한데요. 자체 방어 시스템으로는 중국이 자체 생산한 근거리 방공 미사일인 홍치-10과 CIWS로 1분에 1만 발 사격이 가능하다는 완파파워를 탑재했죠. 중국과 대만의 상륙전 전력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심합니다. 중국은 무려 30여 척의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최근 대만의 안보는 여느 때보다도 위태롭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했지만 1%도 돌려받지 못했고 반면 우수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적대시했기에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는 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이 곤두서는 요즘입니다.